그십니다. 우와,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만에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되게 기분도 이상하고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다 들어오고 있네요. 재밌다 이거.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랩의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네,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준 전시회였는데 예? 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좀만 가까이 올까요? 아, 바보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멋있어요? 아니, 우리끼리 준비하다 보니까 지각했어요. 이게 지금 준비하다가. 들려요? 아,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효신입니다. 네. 얼마 전에 랩의 전시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진짜 뿌듯해하고 또 우리 작가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고생을 한꺼번에 쉽게 해주는 그런 한 달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감사에 보답이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장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네, 저희끼리 준비해봤어요. 일단 네, 얼굴이 잘 나오고 있군요. 네, 저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여기 뒤에 보이는 저희 제 손하고 제 발이 있는 작품을 총 30분에게 드릴 겁니다. 일단 포토북을 사신 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이거 뜰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네, 소중하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바닥에 이렇게 더 멋지게 깔려있는 상품으로 여러분들 품에 잘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여기다 놓는. 자, 두 번째 분.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번. 오, 두 점이다. 자, 네 분. 위에서 좀 뽑을까요? 여섯. 어? 이거 뭐라고 써있다. 써있어서. 몇 분이지? 일곱 분. 자, 밑에서 좀 뽑아볼까요? 자, 여덟 분. 10분이죠, 지금. 10분. 천천히 뽑아요. 자. 11분. 12분. 참고로 카메라 앵글은 우리 황현우 매니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몇 분이요? 13분.
반 뽑았습니다. 다섯 번. 위에서 좀 뽑을까요? 네? 16번. 옆 박스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7번. 18번. 뒤에 액자요? 액자? 어떤 액자? 아, 이거 사진 큰 거.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자, 9명 남았어요. 이제 8분. 좀 깊이. 저녁요? 오늘 아직 못 먹었어요.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하라고요? 나랑 좀 안 맞아. 진짜 어색하네. 이거. 어, 목소리 잘 나와요? 지금? 자, 이제 몇 분 남았어요? 26. 가운데서. 아. 짠. 마지막 한 분! 누구지? 짠! 자, 이렇게 30명 뽑았고요. 이제 향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레드 향수를 50ml가 아니고 100ml짜리 강조해서 100ml짜리 향수를 30분께 총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는 어설픈 제가 열심히 찍은 매트보드 그 사진을 구매하신 분들께 드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박스가 그 박스였습니다. 자, 첫 번째. 천천히 해요. 천천히. 여기서 한 시간에 하나씩. 한 시간. 자. 어, 이거 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12번째 분. 허리요? 한번 앉아봐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볼까요? 저 엄마도 보고 있는데 엄마. 네 번째. 위에서 좀 뽑을게요. 17, 18,
18번째. 네, 저희 엄마 집에서 보고 계세요. 자, 19번째. 20번째.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깊이 앞. 자, 1분. 2분. 짠! 자, 이렇게 해서 네, 총 60분을 60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해요. 진짜 전시회 준비하면서 그 잘해서 준비한 게 진짜 아니고요. 그냥 작가님들하고 올해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뭔가 추억거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힘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또 제 작품들을 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발표 났었죠? 겨울소리.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전에 써놨던 노래인데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지 몰랐었다가 이제 제가 쓴 노래들은 이제 가끔 꺼내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겨울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겨울에 따뜻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얘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60분 뽑았으니까 60분 방송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재미가 있구나. 겨울 소리로 겨울 나기. 네, 꼭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 노래 한 소절 부르려다가 기다리게 하려고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들 궁금해요. 그래서 조금 가져갈까요? 그니까요. 라이브 방송 자주. 댓글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늦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진짜 다음에 또 이런 멋진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좋고. 오늘 그 추첨하신 분들은 이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저희가 잘 공지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히 간직해 주시고 좀 아끼지 마시고, 네, 다 쓰시고. 다음에 또 언제 만나요? 우리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겨울 소리를 또 인사드릴게요. 네, 그때 형님 배터리 없대. 나한테 진동을 줘. 배터리 없다. 왜 충전 안 해, 형님? 자, 아 진짜 어썸이었어요. 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줘서 진짜 감사하고 항상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주 못 만나서 좀 죄송해요. 네,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주 이런 시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끝났어요.